맥아더 장군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유명한 우리 성중경 이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성중경 이사장님께서 하시는 이 맥아더 장군을 증언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일평생 듣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후배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뜻깊은 행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아주 존경합니다. 단군 이래 고종 황제까지 4200년 동안 우리 한국은 GNP 30불, 25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1885년도 아펜젤라 온도우가 들어와서 배제학당, 이화학당을 세우고 서재필, 이승만, 안창호, 윤치호, 또 이준열사 등 또 여성계는 유관순, 이명신, 김월란, 이태영 박사 같은 그런 그 특출한 사람들을 배출해가지고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게 됐고 일본이 36년 동안 우리를 통치하면서 사실 일본 놈들이 나쁜 놈들이라 그러지만 그러나 4200년 동안 우리는 30불에 불과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통치하면서 해방되면서 이북은 150불이고 이남은 50불이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북은 29억 불을 투자하고 이남은 23억 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북이 이남보다 3배를 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북보다 58배나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린 세계 경제 10대 강국에 들어갔고 방위산업은 6대 강국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세 분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와 경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과 또 이 공산을 이렇게 막아준 이 맥아더 장군의 우리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승만 박사하고 박정희 대통령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외국인이면서 우리 한국인에게 은혜를 끼친 이 맥아더를 다시 재조명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맥아더는 1880년 1월 26일 그 알칸사스주 리톨릭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남북전쟁 때 전공을 세워가지고 공적을 올린 사람이고 그 아버지 맥아더는 스페인하고 미국하고 싸우는데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국무장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맥아더는 1903년도 육군사관학교를 1등으로 졸업을 하고 그리고 1906년에 루즈벨트 대통령 부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1914년도는 최연소 사단장이 돼가지고 1차 대전에 참여해가지고 거기서 전공을 세워서 육군사관학교 교장이 최연소 교장으로 되고 1930년도에 총참모장이 되고 1937년도는 퇴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1941년도 12월 7일 날 이 일본이 350대 비행기를 가지고 진주만을 공격해서 해군 2,400명이 하루 종일 다 죽어버리고 아주 진주만이 폐허가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전쟁이 미일전쟁이 시작됐는데 맥아더가 원체 전쟁 전략가기 때문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맥아더를 60 넘은 사람을 극동사령관으로 임명해가지고 미일전쟁을 치르는데 4년 동안 치열하게 싸우다가 그 히로시마하고 나가게 원자탄 두 방을 떨구는 바람에 천황폐하가 항복을 해가지고 우리까지 36년 동안 우리가 피압밖에 살던 우리 한국이 해방이 된 거 이게 바로 맥아더의 은혜입니다. 미국이 승리했지만은 그러나 미국이 승리한 것은 맥아더가 승리했기 때문에 미국이 승리한 것입니다. 1894년도 통일전쟁 중국과 일본이 싸웠는데 그때 일본이 이겼어요. 10년 후에 노일전쟁이 또 일어났습니다. 1904년도에 그런데 노일전쟁에서도 일본이 또 이겼습니다. 만일 이 미국만 정복하면은 전 세계를 정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맥아더 장군이
이 미일전쟁을 승리하는 바람에 우리가 해방이 됐는데, 이 해방된 것도 귀하지만은 해방될 때에 여기 이 일본 사람들이 이남에다가 23억 불을 투자했는데 그 투자한 23억 불을 못 가지고 가겠어. 암을 다 해버리고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 한국 사람에게 다 돌려줘서 지금 삼성, LG, 한화 또 SK, 북산그룹 할 것 없이 모든 기업들이 다 전부가 그 종잣돈으로 일본 사람 남겨놓은 돈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10대 강국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4200년 동안 자동차 하나 없던 나라였는데 일본이 그렇게 52억 불을 투자해가지고 철로를 놓고 기차가 다니고 길을 닦아서 자동차가 다니고 공장을 세우고 댐을 막아서 그래서 우리 천수발액이 논이었는데 그때부터 농사를 잘 져가지고 그래서 30불에 끊쳤던 이 한국이 50불, 150불이 올라간 것이 바로 일본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걸 우리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일본 놈들이 나쁜 놈들이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이 메가더가 그 23억을 뺏어서 우리 한국 사람에게 줘가지고 한국이 그 기초 위에서 경제 붕이 된 것이고 오늘 경제 강국이 또 방위산업도 강국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메가더 장군의 그 공은 우리가 정말 공산화돼가지고 90% 이상이 다 공산화됐는데 아주 희망이 없었습니다. 다부동 전투에서 55일 동안 저 백선엽 장군하고 워커 장군이 목숨을 걸고 지켜서 그래서 55일 동안 싸우는 동안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건 미국 본국에서는 다 하지 말라고 해서 안 된다고. 저 군산으로 들어가든지 중준으로 들어가라. 여기는 안 된다. 그런데 5천분의 1의 가능성이 밖에 없는 것을 메가더 장군이 상륙작전을 시작해가지고 9월 15일 날 인천을 들어오고 9월 28일 날 서울을 수복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남겨주고 저 압록강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중공군 30사단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50년 11월 7일 날 메가더가 트루먼 정부에게 다섯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자, 그 30개 사단이 중공군이 들어오는데 그 기지에다가 원자판 한 방 떨구고 보급기지 하나 떨구고 장개석 군대로 하여금 본국을 침략을 하고 연안봉쇄 경제봉쇄하면 한 달 내에 중국은 무너진다. 그런데 트루먼 정부가 안 받아들였어요. 이 트루먼 정부가 처음엔 참 좋았는데 이걸 받아들였으면 중국이 다 깨지는 거고 동부 삼성이 다 한국 땅이 되는 거고 그때 남북 통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트루먼 정부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국무차관이면서 동부와 책임자인 엘조이스라는 간첩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고 스탈린이 미국에 심어놓은 간첩이었습니다. 그 엘조이스와 함께 통화론자들이 메가더는 전쟁광이기 때문에 메가더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메가더 주문하는 걸 안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중공군에게 밀려가지고 장기로 전투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서울까지 뺏기고 저 평택까지 내려갔는데 그 중공군 사령관이 더 이상 안 내려갔어. 왜? 인천 상륙작전 또 들어오면 또 우리는 또 망한다. 그래가지고 무턱 또 내려가라고 그러는데 수원 이상 내려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내려갔다가 다시 지금 원상복귀 돼가지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현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이 메가더 말을 들었으면은 중공이 다 깨지고 이 중국은 장개석이가 통치하는 자유민주주의가 되고 한국은 남북 통일이 되고 또 이 중국 장개석과 이승만이가 무슨 약속을 했는가 하면은 동북 삼성은 한국 땅이기 때문에 한국을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동북 삼성도 우리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트루먼 정부가 엘조이스 말을 들어가지고 이게 안 된 건데 그래서 메가더 장군을 51년도 4월 11일 날 총상궐에서 해임을 했어요. 자, 이래서 메가더 장관이 아이젠하워입니다. 아이젠하워는 대통령 됐는데 메가더 장군은 그래서 사람 많이 죽였다고 메가더가 죽은 게 아니죠. 트루먼 정부가 안 들어서 그런 거지. 그런데 사람 많이 죽였다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메가더는 대통령이 안 된 겁니다. 우리는 이 메가더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김질하면서 우리 온 국민이 우리가 다시 메가더를 기리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 뿐 아니라
우리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 메가더, 우리가 메가더 기념사업회, 이 인천은 섬이 많은데 그 섬들을 다 메워가지고 저 인천, 저 뉴욕의 맨하탄은 바다도시입니다. 그래서 섬을 메워가지고 인천 맨하탄을 만들고 정말 서울 복음하는 그런 바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고 온 국민이 참여해서 정말 메가더를 기고 우리가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세계 속에 빛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